아까 시간에 이어서 지금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냐면 107페이지예요. 107페이지 제3절 리모델링이에요. 우리가 107페이지를 보시면 제3절 리모델링을 보실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건축이 이제 건축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그 건축이 계속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겠죠. 떨어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 기능을 다시 회복시켜서 이렇게 좀 올려보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다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지요. 되게 이제 보면 이런 그 뭐 사업을 하시는 개인 사업을 하는 뭐 조그마한 가게에서도 리모델링을 하면 새로운 가치가 이렇게 창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 가게가 지저분했던 가게가 깨끗해짐으로써 이렇게 이제 손님들이 더 많이 오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도 그런 개념에서 리모델링을 이렇게 하고자 해요. 그러면 리모델링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리모델링은 대수선이 있고 또는 증축이 있어요. 증축. 개축도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주로가 이 대수선하고 증축이에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대수선하고 증축은 주택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여기다 대수선하고 증축을 이렇게 포함을 하면 그래서 개축까지 가면 요거는 이제 건축법에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택법 2주로 이렇게 그 법도 주택법이 이 리모델링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주택법 2주로 이렇게 가게 되고요. 리모델링을 이렇게 보면 처음에 리모델링에서 제일 먼저 대수선이 나와요. 그러면 대수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언급이 좀 적고 우리가 어떤 게 나오냐면 증축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증축. 그러면 증축의 리모델링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리모델링을 하려면 증축 전에 우리가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다가 건축물이 낡아야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뭐 건축 한 5년 이렇게 공동주택을 사용하고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손해가 막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정도는 이렇게 지나야 되느냐? 그러면 사용 검사 주택법에서는 사용 검사고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이 되겠죠? 사용 승인 사용 검사를 받은 후 몇 년이 최소한 경과해야 되냐면 15년은 경과되어야 우리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15년이 경과된 주택을 우리가 리모델링을 한다면 주택 전용 면적에 얼마만큼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주택 전용 면적 주택 전용 면적의 몇 퍼센트를 우리가 이렇게 리모델링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요거는 주택 전용 면적의 약 30% 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증축이에요. 증축에 관한 건데 여기에서 이런 경우에는 또 40%까지 가능하다. 어떤 경우냐? 그랬더니 우리가 85 제곱 몇 방미터 미만인 경우에 주택 전용 면적이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가 40%까지도 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세대 증가형 리모델링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리모델링은 우리가 그러면 세대를 몇 퍼센트까지 이렇게 증가시킬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15% 이내에서 우리가 증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또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게 15층 이상이라면 3층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다. 3층 이하의 증축이 가능. 그리고 14층 이하라면 2층 이하의 증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그 책의 서술이 다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시험은 이렇게 서술에서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야 되니까 한번 보신다면 그 1번에 대수선이 있고요. 양가로 2번에 이제 증축형 그 리모델링이 있는데요. 그 2번을 보시면 사용 검사일이 있어요. 그리고 사용 승인일이 있어요. 그 사용 검사일하고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 그리고 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 전용 면적 30% 이내에서 증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0% 이내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공용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별도로 공용 부분에 대해서도 증축을 할 수 있다. 증축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세대 증가형 리모델링은 우리가 이제 3번을 보세요.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는 우리가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그래서 최대 3계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할 것 그랬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가 3계층이에요. 그래서 리모델링 대상의 건축물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3계층을 말한다. 그 박스 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에는 2계층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3계층 또 여기서 2계층 우리가 3층 이하로 여기 말은 그렇게 쓰면서 3층이라고 잘못 적었어요. 내가 말은 2계층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2계층 이하의 증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요것도 좀 이렇게 보시고요. 우리가 15층하고 14층을 구분해서 여기 있는 숫자들은 한 번씩 여러분이 다 잘 보셔야 됩니다. 다 등장할 수 있는 숫자고 중요한 숫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리모델링은 15년 경과하고 난 뒤에 전용면적이 전용면적의 30% 이하의 증축을 할 수 있고 또 40% 이하의 증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넘어가세요. 우리가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란 그런 게 있어요. 넘어가기 전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인한 도시 과밀, 이주 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주를 한다는 것이 뭐냐면 리모델링을 이렇게 하게 되다 보면
이 집을 비우고 잠시 이사를 갔다가 우리가 공사를 하면 뚝딱 이렇게 지어지는 게 아니라 이 아파트는 2년에서 약 한 거의 3년까지도 이렇게 걸리잖아요. 입주까지. 그러니까 그 기간을 이렇게 이사를 가서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여기가 많은 단지를 이렇게 해버리면 이 단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주를 하는데 이제 곤란함을 겪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이 대개 이제 개발을 할 때 개발 지역들이 비슷비슷하게 그 지역을 해요. 예를 들어서 신도시가 하나 탄생을 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이 신도시에 있는 그 아파트는 거의 다 거의 짓는 그 기간이 비슷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여기가 신도시 하나가 이제 구도시가 돼서 약 한 뭐 20년이 됐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여기 있는 전부의 그 아파트가 이렇게 입주를 하면서 주변에 이제 그 아파트를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데 거기가 너무 복잡해진단 말이죠. 그리고 주거난이 예상이 되므로 이런 때에는 우리가 이제 좀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요만큼 먼저 해 그러고 이렇게 이제 인가를 내준다든지 또 이렇게 내준다든지 해서 골고루 이렇게 ABC로 해서 시기를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이렇게 인가를 내주면 아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겠다. 그게 이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에 이제 허가가 있어요. 허가 등. 그래서 거기 108페이지를 보시면 리모델링 등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리모델링을 하려면 허가가 있는데 이 허가는 이렇게 입주자도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사용자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관리 주체도 이렇게 주체가 될 수가 있어요.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도 회의도 이렇게 이제 그 주체가 돼서 리모델링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허가를 받으려면 이거는 아주 그 이제 힘들어요. 왜? 너희는 될 수 있으면 입주자라든지 사용자라든지 관리 주체는 리모델링을 너희가 주체가 돼서 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전체 입주자 동의를 받아야 돼. 동의. 근데 전체 입주자 동의라는 것은 만장일치 아니에요. 그게 만장일치가 나오기가 쉽냐고요. 예를 들어서 천세대인데 천세대가 전부 다 OK를 한다.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뭐예요? 그 뜻인즉 너희는 하지 마라. 그러면 이 리모델링을 하려면 누가 리모델링을 하는 게 좋겠느냐? 그랬더니 주택조합이 있대요. 그래서 주택조합이 있는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되겠죠? 거기에서 이제 리모델링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이 주택조합이 전체 리모델링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전체. 그러면 전체 단지 전체예요. 그러면 이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 전체를 받을 때는 전체는 구분 소유권이 있고 또는 거기에서 이제 그 의결권이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의결권. 요거를 각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동의 있잖아요. 동. 그러니까 해당 동의겠죠? 그 동. 우리가 이제 그 각 동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네요. 각 동별. 구분 소유권이고 또는 의결권이 있어요. 의결권. 의결권 각 50% 이상 전체로는 70% 이상 각 동별로는 50% 이상
우리가 동의를 받으면 주택 조합에서 리모델링을 실시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동별로 보면 우리가 동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해당 동이겠죠? 그 동에서 구분소유권이 어떻게 된다? 구분소유권과 의결권이 각 이것도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이 주택조합이 우리가 리모델링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가 이제 내용을 보다 보면 다 안에 들어져 있어요. 거기 박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그런데 그 위에서부터 봐봐요. 그러면 양가로 1번을 보시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허가와 관계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누구의 그 허가를 받아야 된다? 시장 등의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 그러니까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가를 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 주택조합이죠. 그래서 우리가 R을 이제 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 조합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실시를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는 전체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어렵다.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각 그 구분소유권과 의결권 각 75% 요 50% 여기가 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동별로 여기를 이렇게 기억으로 이렇게 처리를 한다든지 하고 요걸 니은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서 이제 여기 가로넣기 정도가 나오기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허가 기준인데 그 허가 기준은 지금 본 거예요. 동의 비율 그 가번을 보시면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의 경우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번을 보시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에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75% 이상의 그러니까 75% 이상 그리고 각 동별로 보면 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그 동에 그러니까 한 동만 동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권 의결권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거기에는 우리가 이제 적어야 되는 것이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와 공사비, 조합원의 비용 분담 명세 등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갖추고 해야 되는데 별표 4의 오른쪽을 봐보세요. 허용 행위가 있어요. 허용 행위. 그러면 허용 행위는 어떤 거냐면 리모델링은 주택 단지별 또는 동별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리모델링을 하려면 주택 단지별로 하든지 주택 동별로 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택 동별로 한다면 주택 단지별로 주택 단지별 그리고 이렇게 동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단지가 이렇게 있다면 단지 전체가 하든지 이 1동만 이렇게 하든지 뭐 이동만 하든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건데 2번을 보시면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 리모델링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피로트이 구조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예를 들어서 복리시설을 넣었어요. 여기를 뭐를 했냐? 그러면 카페를 만들었어요. 카페.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커피도 팔고 그래요. 근데 단지가 크니까 여기를 임대 들어오겠다라는 사람이 있고 막 이래요. 그러면 이런 걸 하지 마라. 분양을 하거나 이 복리시설이잖아요. 이런 것은. 그러니까 복리시설을 분양하려고 이렇게 리모델링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다만 1층 필로티 구조로 하여서 세대 일부 또는 전부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를 분양을 안 하고 이렇게 카페를 만들어서 그냥 입주민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우리가. 그리고 여기는 또 맘스테이션 뭐 이런 걸 해서 애들 오고 엄마들이 이렇게 모여서 조금 쉬고 이런 쉼터 또는 작은 도서관 이런 것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복리시설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겠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에 따라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는 경우 13조에 따른 수직 증축 허용 범위를 초과하여 증축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보세요. 우리가 1층은 좀 낮아서 2층까지를 만약에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로티로 이렇게 구조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아파트를 필로티 구조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런 시설들을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살았던 세대가 있잖아요. 뭐 두 세대가 됐던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네 개 세대가 됐던 그러면 여기에다 증축을 이렇게 올린다는 거죠. 올려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아까 우리가 어떤 조항을 봤어요? 우리가 세대 증가형하고 수직 증축형이 있었잖아요. 수직 증축형에서는 증축형 리모델링에서는 어떻게 봤어요? 우리가 15층 이상이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3계층을 증축할 수 있고 14층 미만이면 이하면 우리가 2계층을 증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범위를 넘지 않고 이렇게 증축을 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여기 두 세대면 한 이렇게 하나 두 개 요 한 층만 더 올리면 되고 네 개 세대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3, 4 그래서 이렇게 2계층만 더 올리면 2계층의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요 범위를 넘지 마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시면 내력벽 철거에 의한 세대를 합치는 행위가 아니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도 여기가 내력벽이 있으면 내력벽을 허물면 안 된다 이거지. 그 내력벽은 손댈 수가 없다. 내력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거를 파손해서는 안 돼. 파손 금지다. 파손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요. 4번을 보시면요. 그 나번을 보시면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시설 등이 있어요.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시설이래요. 우리가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시설은 뭐가 있어요? 상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가에 대한 리모델링이에요. 아파트에서 따지면 그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시설 공유 아닌 복리시설 시설을 우리가 리모델링 한단 말이죠. 리모델링 하면 어떻게 되느냐. 1번이 있대요. 1번 사용 검사를 받은 10년 이상 지난 복리시설로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10년이 지나야 돼요. 사용 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가 되어야 이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공동주택과 동시에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로서 시장 등의 구조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그래서 보시면 2번을 보세요. 이제 2번 증축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내여야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단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상가가 이렇게 있어, 상가. 그러면 상가에서 이게 이제 10% 이내. 그러니까, 뭐 요거는 이제 10분의 1이잖아요? 10분의 1 이내에서 우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계. 그러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합계돼. 그러면 이 연면적은 우리가 어떤 거를 했어요? 이게 이 연면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용적률하고 우리가 그거를 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용적률을 이렇게 봤었는데 이 연면적으로 이렇게 따졌을 때는 이게 높이 제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200%의 그 요 예를 들어줬잖아요. 200%의 건축을 한다면 우리가 50% 50%에서 4층까지 이렇게 질 수 있다고 이렇게 내가 그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이 연면적은 어떤 거를 포함하지 않아요? 지하 포함하지 않고 지하 주차장 이런 거 포함하지가 않아요. 이 순수하게 우리가 이제 그 건물의 그 면적을 이렇게 따지고 그거에 대해서 기존 건축물의 10%에 해당되는 증축을 할 수가 있다. 복리시설은 그렇게 보시고 또 그 다음에 증축 범위는 건축물 시행령 나무에 따른다.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물로 동일 건축물로 건축된 경우에는 주택의 건축 증축 면적 비율의 범위 안에서 증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에서 보시면 그런 뜻이에요. 이 주택을 주택의 건축물과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요거는 뭐였어요? 주상복합이었죠? 주상복합인데 여기는 상가고 여기는 이제 그 주거예요. 그래서 주거를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여기는 얼마 이렇게 이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우리가 그 여기에서 비율이 있었죠. 비율. 증축 범위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 우리가 주택 전용 면적이 얼마였어요? 30%였잖아요. 그래서 30% 이내에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공 이제 요 뜻이 좀 그렇고요. 거기를 좀 거기가 좀 어려워서 해석이 어려워서 좀 봐드렸고 시공자 선정이 있어요. 그리고 6번을 보시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 입찰 방법으로는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2회 이상 경쟁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 수가 해당 경쟁 입찰 방법에서 정하는 최저 입찰자 수에 미달하여 경쟁 입찰하는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영향이나 도시, 군 관리계획과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 군,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9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거를 허가를 받았대요. 허가를 받았으면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허가를 시장 등이 취소를 해요. 리모델링에 신청이 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신청 등을 이렇게 보시면 좀 간단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변동 계획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권리 변동 계획은 거의 이제 분양 계획 같아요. 그래서 분양 계획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좀 쉬워지고 그 다음에 권리 변동 계획의 수립이 있는데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권리 변동 비용 부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 승인 또는 행여가를 받아야 한다. 권리변동 계획의 내용은 이렇게 아래와 같다 이런 것이요. 그래서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사항을 말한다. 그래서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 및 우리가 건축물 권리변동의 명세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조합원의 비용부담, 그 다음에 사업비, 조합원 외의자에 대한 분양계획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했어요. 중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이 있어요. 중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은 우리가 중축을 하려면 그 건물의 구조가 안전한지, 중축을 해도 그 하중을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런 것 등을 우리가 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안전진단을 그럼 누가 이렇게 그 진단을 해보느냐?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진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중축 리모델링이에요.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하며 안전진단을 요청받은 시장 등은 해당 건축물의 증축가능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2번에서 이제 중요 표현이 하나 나와요. 그러면 시장군수 구청장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을 기관의 안전진단을 의뢰해야 하며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추천한,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가 추천한 사람이 있어요. 추천한 그 건축물에 그 구조 기술사가 있어. 건축 구조 기술사. 이 사람을 포함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건축 구조 기술사와 함께 안전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이 사람과 함께 안전 진단을 실시해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게 나온다면 건축 구조 기술사와 요거를 우리가 가로넣기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좀 봐야 돼요. 그러면 3번을 한번 봐보세요. 시장 등이 안전진단으로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해요. 위험이 있으면 뭐 이제 리모델링 못하는 것이죠. 그 건물에다 이제 올리면 뭐 금이 가고 이제 그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준열이 이제 크게 생기면. 그래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건축물은 중축형 리모델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조의 안전에 이상이 있어. 그러면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4번을 봐보세요. 시장 등은 수직 증축형이에요. 리모델링을 허가한 후에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정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제2사항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와 함께 또 나오죠. 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안전진단 후 구조설계의 변경에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진단은 어디에서 하면 돼요? 중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이 이렇게 있는데 그 우측으로 오면 그 박스에 있어요. 그 중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이 있어요. 우리가 중축 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관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안전진단 기관은 어디가 있어요?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있어요. 그러면 전문기관에서 할 수가 있고 또 어디에서 할 수가 있냐? 그러면 한국 건설 기술
연구원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 시설 안전공단 안에서 이렇게 해서 안전진단 기관이에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실시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등이 안전진단을 의뢰 이제 하는 건데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을 하라고 그래서 건설 이렇게 건축 구조 기술사하고 함께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했어요. 이 기관에서 했으면 시장 등이 또 이렇게 안전진단을 한 번 더 확인차 이렇게 하는데 그때에도 여기에다 이름을 하면 안 된다고. 이런 데에다 이렇게 이름을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안전진단 실시기관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경우 안전진단 의뢰에 응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여기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뭐 입찰을 내어도 다른 기관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여기에다 이렇게 할 수도 또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서술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3번을 봐보세요. 3번에서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연구원의 안전진단 결과보고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시장은 이 사람들한테 적정성을 의뢰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적정성을 검토해봐라. 검토를 우리가 의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4번까지 보시면요. 시장 등은 안전진단을 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증축 가능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래야 이제 그 사람이 우리가 안전진단에서 우리가 합격이 됐으니까 우리가 증축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불합격 됐으니까 이제 리모델링을 못 하겠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 우리가 안전성을 이렇게 검토 의뢰를 받으면 이 사람들은 30일 이내에 이 검토의 그 결론을 내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 우리가 114페이지 박스를 보시면 안전성의 검토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그 30일이 부족하다면 이 사람들이 30일 이내에 이제 안전성을 검토해야 되는데 플러스 20일을 할 수가 있다. 30일 내에 하기가 어렵다면 연장을 20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요. 쭉 내려와서 우리가 3번 리모델링의 기본 계획이 있어요. 리모델링의 기본 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 등이 있는데 그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대도시 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얼마마다 실시할 수 있다? 10년마다 우리가 기본 계획을 짜야 한다. 이런 얘기죠.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10년 우리가 10년을 기억해야 돼요. 10년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검토는 몇 년만 해요? 검토. 우리가 수립은 10년. 그러면 5년마다 우리가 검토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반영을 해야죠. 반영. 검토를 해서 반영한다. 수립은 10년, 검토는 5년.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그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주를 하고 그러면서 혼란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계획을 짜서 이주나 또 그 주택난이 없도록 그런 것들을 잘 계획을 짜서 조정해서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을 보시면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이 있어요.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그래서 1번을 보시면요, 양가로 1번을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행으로 주변 지역이 현저히 주택 부족이나 주택 시장의 불안정 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광시장 있잖아요, 대도시 시장에게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하거나 시장 등에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주택의 문제를 분산시키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의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한 지역에서 한 신도시가 리모델링을 이렇게 실시를 하면 그 리모델링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원센터를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거를 시장 등이 리모델링을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거는 누가 한다? 시장 등.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부정행위의 금지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당 각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그리고 리모델링 조합 또는 그 구성원. 그래서 우리가 앞에 다 나왔던 사람들이죠. 우리가 처음에 입주자, 그리고 사용자, 그리고 관리주체, 그리고 입주자 대표, 그리고 리모델링 조합, 이 입주자 대표의 그 구성원, 또 이 주택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그 구성원들은 우리가 이권에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대, 여기는 리모델링 조합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권리변동계획을 한번 이렇게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하여 전유 부분의 면적을 늘리거나 줄어드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 그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지 사용권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세대수가 증가 수반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권리변동 계획에 따른다. 그래서 세대수 증가형은 권리변동 계획에 따른다. 그래서 권리변동 계획이 좀 몇 번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좀 이제 권리변동 계획도 한번 기억을 해야 돼요. 공동주택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하여 일부 공용 부분의 면적을 전유 부분의 면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우리가 직권법이에요. 직권법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자의 나머지 공유 부분의 면적은 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이제 시험 문제를 낼 때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거나 이제 이쪽으로 그 공용 부분이 전용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면 감소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면 그 문맥이 이렇게 맞기 때문에 여러분이 딱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딱 이거를 딱 이렇게 박아야 돼요. 소유자의 나머지 공유 면적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딱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를 봤고요. 나머지는 이제 사무관리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이번 주에는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